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며칠 감소세를 보였던 충북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전체 도민 중 17.5%가 한 번 이상 감염된 것으로 집계되는데 변이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방역당국은 충북 지역도 아직 정점을 찍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그제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6,642명입니다. 청주에서만 9,127명의 확진자가 쏟아졌고 충주 2,100여 명, 제천에서도 1,3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역대 최고인 17,300명을 기록한 지난 15일 이후 충북의 확진자 발생 추이는 감소세로 바뀌면서 지난 주말에는 5,000명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급증했습니다. 주말 동안 병원이 문을 닫은 요인도 있지만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변이의 전파 확산도 다시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로 분석됩니다. 이 변이의 경우 증상은 기존 오미크론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파 속도는 1.5배 정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청권도 최근 검체 샘플 조사에서 30% 이상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충북도 아직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한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정점이라는 그 부분이 보여질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 대응도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충북에서 오후 4시 기준 5,66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증상이 있음에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유증상 시 적극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6월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민주당 동남 4군 지역위원장을 사퇴한 곽상원 변호사가 중앙당의 충북지사 선거 예비 후보자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단독 출마가 유력해 보였던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공천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영관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충북지사 출마를 위한 후보 검증을 신청했습니다. 곽 변호사는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남 4군 지역위원장을 사퇴해 충북지사 출마설이 제기돼 왔습니다. 수도권으로 정치 무대를 옮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향후 정치 행보 등을 고려해 체급을 올려 충북지사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곽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을 맡아 이재명 후보 지지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향해 대선 패배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도 곽 전 위원장의 결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곽 전 위원장의 등판으로 민주당 공천은 친문 그룹인 노 전 실장과 친 이재명계의 2파전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차도원 신진이 경쟁을 신청하고 그 경쟁을 통해서 좋은 정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정치를 통해서 돌아갈 이익이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민주당 광역단체장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이 오는 25일 마감되는 가운데 노영민 전 실장은 다음 주쯤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곽상원 전 위원장도 조만간 입장 표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북 오창에 구축될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가 생산할 실험 데이터는 연간 1.8 페타바이트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데요. 책으로 치면 무려 47억 권에 해당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에서 양질의 정보를 도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충청북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 슈퍼 현미경으로 불리는 충북 오창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가 오는 2028년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 충북 오창읍 후길이 54만 제곱미터 부지에는 방사광 가속기와 빔라인이 들어서 바이오,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는 방사광이라는 강력한 빛을 이용해서 물질의 구조라든지 내부에서의 그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갖다가 보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 실험 장치이고요.
실험을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발생하는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저장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양질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사광 가속기 DNA 센터, 즉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센터 구축을 위한 최종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핵심은 IT 인프라를 활용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고 빔라인별 생산된 정보를 중앙 저장센터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원격으로 실험에 참여할 수 있는 사용자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국내 연구자들이 선진국 연구자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관건은 정부의 방사광 가속기 본 사업에 DNA 센터 구축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속기 등 핵심 인프라 구축에 먼저 집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도는 DNA 센터 구축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속기 시설 설치할 때 설계할 때 같이 이제 설계가 돼야지 그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가 되기 때문에요. 도는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과기부에 DNA 센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내년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시가 국내 최초로 친환경 에너지의 선도주자인 그린 수소의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수소를 활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 것인데요. 수소 경제로 나아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전망입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 시내 곳곳에서 실려온 음식물 쓰레기가 쉼 없이 쏟아집니다. 하루 60여 톤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 이 바이오 가스를 활용해 친환경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충주 바이오 수소 융복합 충전소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수소 자동차 충전은 물론이고 튜브 트레일러를 활용해 인근 수소 충전소에 수소를 공급하는 국내 최초의 마더 스테이션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 생산, 즉 그린 수소의 상업화에 성공하기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수소차도 충전할 수 있고 튜브 트레일러 충전해서 인근 수소 충전소로 이렇게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마더 스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국내 최초에서 거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수소 생산량만 500kg, 매일 100대의 수소 자동차와 버스를 가득 충전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합니다. 킬로그램당 7,700원으로 기존 화학연료 기반 수소 충전소보다 킬로그램당 550원이나 쌉니다. 현재 생산되는 수소의 96%는 화학연료로 만들어 생산 과정에서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만 그린 수소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추출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연간 7,700여 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도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등 탄소중립 수소경제의 성공적 모델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과거 청주 연초제조창에서 생산됐던 담배 196갑을 액자로 만든 개인 소장품이 청주 한국공예관에 기증됐습니다. 기록문화도시 청주를 만들어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개인 기록물인데 옛 청주 연초제조창의 역사를 추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1974년부터 청주 연초제조창에서 생산됐던 담배 샘입니다. 지금은 이 담배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분이 드물 것 같습니다. 청자와 아리랑은 중장년층에서는 익숙한 담배 이름, 상당 기간 애용가들의 손에 있었던 솔은 여러 가지 디자인으로 출시됐었습니다. 흡연율이 높았던 우리나라에서 담배갑은 유용한 광고 수단이었습니다. 공익 광고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의 홍보까지 담배갑에 인쇄됐습니다. 심지어 암 퇴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술 광고도 했습니다. 요즘 담배갑에는 유해성을 강조하는 광고만이 허용되는 점에서 격세지감이 따로 없습니다. 지난 1969년부터 청주 연초제조창에서 일했던 고 강성구 씨가 수집한 196개의 담배갑 액자 4개로 KTNG 동우의 청주 지혜가 옛 연초제조창에 자리 잡은 한국공예관에 기증한 것입니다.
그 한 개인의 소중한 작은 어떤 수집과 기록이 이렇게 한 도시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큰 의의를 느낍니다. 현재 한국공예관에는 청주 연초제조창의 역사를 소개하는 별도의 전시실을 마련해 놨는데 이번에 최초로 실물 담배가 기증되면서 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생산품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책상이라든지 기물들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기증한 수집품을 기증해 줌으로써 저희가 관람객분들한테 완전한 생산품도 보여드릴 수 있고 이번에 기증된 담배갑 액자 4개와 더불어 공예 스튜디오 입주작가 작품 5점은 한국공예관의 리뉴얼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안건 단독 처리를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개회일이 동일한 둘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 의사 일정을 정하고 위원들에게 의사 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 최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추경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다수당 횡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대지에 대해 매수 청구를 연중 접수받고 있습니다. 구체적 대상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지목 상대지로 해당 토지 소유주는 청주시를 상대로 땅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감정평가와 측량, 등기 이전 등의 매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대지 보상금으로 31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